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선 게 20개월 만이라고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25%포인트 올린 1%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내린 뒤 같은 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던 바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돼 왔습니다. 한은이 지속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왔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이번에 금리를 또 올린 건 양호한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가파른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리 수준이 과도하게 낮아졌던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란 평가입니다. 이어 경기와 물가, 금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경우 내년 1분기에도 재차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번 금리 인상이 소비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총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가계대출 중에 변동금리의 비중이 이제 한 75%에 이르고 있어서 가계의 이자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활동이 점점 정상화되고 이제 민간 소비가 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대출 금리 인상의 소비 제약 효과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제약 효과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연 1%로 오를 경우 가계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보다 5조 8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